광주 전남 지역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사자와 입소자 등 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된 무안의 한 요양시설. 60여 명이 입소해 있는 만큼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곳곳에서 이 같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전남의 하루 확진자 수는 연일 160명대. 이달 확진자는 이미 지난달 전체 확진자 수를 넘어섰고 10만 명당 주간 발생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보름 동안 전남도가 분석한 의심 사례 가운데 71%가 오미크론으로 확인돼 최근 급격한 확산세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의 3배에 이르는 수치로 인근 광주와 함께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거의 아마 우세종화가 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워낙 빠르게 감염되고 있고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들 대부분이 감염되는 등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도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어서 방역 당국은 접종이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낮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트와 학원 등 6개 시설의 방역 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약해진 시민들의 긴장감도 우려되는 상황. 전라남도는 설 연휴를 포함한 앞으로 3주 동안을 중대 고비로 보고 가족 지인들 간의 모임과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